삼양식품이 어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2만 7,500원대까지 도달이 나왔는데요. 지난 22일에도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인 겁니다. 주가 상승 자체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상승력이 굉장히 강한데 연초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72%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삼양식품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것은 바로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라면 3사 자체에 대한 실적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라면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자체가 3분기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이 3분기에 3천억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년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재료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삼양식품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두나무인데요.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악화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93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단도 마찬가지로 101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0% 가깝게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요, 플랫폼 안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자체의 평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이 부진했기 때문에 평가 손실로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러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미국의 ETF 승인 호재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3일 만에 35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데뷔곡인 배터럽이 인기가 현재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의 24시간 조회수가 2,259만 뷰를 기록을 했고요. 역대급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케이팝 안에서의 신기록인데요. 특히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지표 자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주요 지표로 삼는 차트에서 모두 다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튠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위권 안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요. YG엔터가 7년 만에 발표하는 걸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기업이 있다면 LS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 자체가 이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리고 LS 머트리얼즈가 이제 IPO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LS의 친환경 소재와 부품 계열사입니다. 친환경 ESS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021년에 설립됐는데 이 지난해 매출 이 지난해 또 대비해서 280% 이상의 성장 흐름을 보인 아주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쪽에서 계속해서 LS 쪽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LS 전선 아시아도 어제 LS 에코 에너지로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한다라는 공시를 낸 바 있습니다.